Hello, I'm Daon. I'm Korean and playing in the Black Desert KR server. My channel delivers news of KR server and patch details of global server. From now on, I will speak in my native language. Please check the contents through subtitles. 안녕하세요, 다온입니다. 오늘 KR 서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22일 검은사막 KR 서버 패치 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KR 서버는 두 번째 시즌 서버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부터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기 졸업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첫 번째 시즌 서버를 진행 중이므로 이 내용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택을 저장할 수 있는 나데리의 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 주 글로벌 연구소 패치 노트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나데리의 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셔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핵세 성역에 추천 공격력 164냥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번 주에 이미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새로 추가된 사냥터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후기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메인 1의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번 주 패치 노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KR 서버의 주요 업데이트는 저번 주 글로벌 연구소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도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당신의 서버에 업데이트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펄샵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샤신의 기능성 의상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워리어의 새 의상이 출시되었습니다. 의상 이름이 코르넬리아라고 합니다. 이 의상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디언과 쿠노이치의 투구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데리의 양페이지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택 저장 슬롯을 확장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용 시 스택 저장 슬롯이 한 칸 확장되고요. 가문당 3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서버 기준으로 200펄인데 여러분 서버에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성과 여성 캐릭터의 수영복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야, 이제 여름이군요. 세 종류의 비키니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네요. 저는 작년에 이것을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의 메인 캐릭터인 란에게 이 의상을 사주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세 종류 중에 뭘 선택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면 아내에게 살해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무사히 영상 업로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 좋다, 좋아. 역시 란이 제일 예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규 클래스 하사신의 각성과 계승 출시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공식 트레일러 한번 보시죠. 와, 멋집니다. 계승은 주술과 같은 스킬을 쓴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모래 회오리로 위장한 후 급습하거나 먼 거리에서 모래 회오리를 일으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종의 모래 마법사 같아요. 각성은 주살도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모래뱀과 관련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네요. 하사신의 각성과 계승은 7월 29일 KR 서버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대로 빨리 이 내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사신의 각성과 계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7월 22일 KR 서버의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Thanks for watching. Goodbye. See you.